아, 선지자들이 저 안쪽으로 이동한 것 같다. 경계지의 묘지에서 선지자 조사를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아, 드디어 간만에 왔네. 이거 뭐야? 어이구, 간만에 보네, 얘들아? 얜 또 여기, 야, 넌 또 여기 얼어있냐? 너 기르가시한테 당했냐? 자, 굳어있다. 미션 입장. 뭐죠? 자, 오한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스포일러는 하지 말아주세요. 갇혔으나 숨은 쉬고 있는 것 같다. 너 왜 빡빡이 됐냐? 무언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다. 누군가와 싸웠던 것 같다. 방문을 깨자고? 자, 선지자에게 저지먼트 블레이드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저지먼트 블레이드! 끄떡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모르콘의 모습. 기르가시 당과 비슷하면서도. 어? 모르콘은 그럼 누구한테 당한 건가 지금 얘도? 뭐지? 자, 조심하세요. 어, 뭐지? 뭔가 있어. 오, 나오나요, 뭐가? 오, 어, 멋있다. 하시딘. 약간, 어쌔신 같은 느낌인데? 잠깐만요. 싸워야 되는 거 아니죠? 그쵸? 싸울 준비 좀 할게요. 싸울 준비 해야지. 간만의 전투다. 아, 드디어 간만의 전투라서 굉장히 신났어요, 제가. 이 얼마만의 전투입니까, 이게. 자,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싸우러 한번 갈까요? 저기에 다 조심하세요. 하시딤. 어, 야야야, 저건 대체. 와, 근데 좀 되게 멋있다, 뭔가. 진짜 좀 약간 슬렌더맨 같은데? 자, 거리를 좀 두도록 할게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해보자라고 하면서 싸우는 건 뭐니 대체 근데? 아, 무서워. 왜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다리가 되게 길어? 와우. 내가 마영전 느낌이 나네 이제 슬슬. 일단 피해보자라고 하시는데. 아야! 피하는 건 또? 어, 뭐야. 내 펫도 살아났네. 자, 일단 싸우지 않고 피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피하냐면요, 부금 넘나 좋은 것. 새로 난 부금이네요. 아이고. 피해보자. 나에게 이게 찌롱. 아, 근데 걸어다니는 건 좀 약간 무서워 보인다. 좀 약간. 약간 무섭게. 제 지금 보니까 좀 약간 무섭다. 너무 길어. 너무 길쭉해. 아, 제가. 어, 새로 나온 노래 봐봐. 와우. 말티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 얘 그냥 피하는 거라서요. 뭐라고요? 모두 괜찮나? 얜 또 어떻게 들어왔어? 자, 새로운 사도군요. 실드 오브 스트러스 스킬로 광물 폭발 스킬 가능 방어. 오케이. 자, 실드 오브 스트러스트. 실드 오브 트러스. 실드 오브 트러스트. 니마? 자, 분석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자. 얘들아, 잘 싸우고 있어. 그렇지. 화이팅! 만세 있어, 만세. 맛있어. 화이팅! 이겨라! 우리 팀들 최고다! 기사단! 최고다! 기사단! 잘한다! 우리 기사 잘한다! 화이팅! 어, 다시 비키고. 화이팅! 인성로 했지. 화이팅! 잘한다! 밀레시아! 하도 전투에 오래된 고인물 밀레시아는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화이팅! 잘한다!
우리 기사단 화이팅! 언제까지 버티냐? 언제까지 버티냐? 언제 끝나?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야 내가 꼭 나서야겠냐? 어? 꼭 내가 나서야겠냐고. 아 똑바로 안 해? 어? 조장들이 지금 못하니까 조원들이 지금 잘 못 따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어? 아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난 뭐 에너지 하나 채우고 있자. 화이팅! 잘한다 만세 어딨냐. 어보자 내꺼 있지. 환호! 우! 잠시 할 말이 있습니다. 제기하세요. 자 사도인 것은 확실한데 뭔가 이상해 보인다. 사람 같은 인간과 닮은 사도 약점 알 것 같습니다. 흩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거 공격을 막아낼 대비를 해야 한다. 감, 또 얘도 뭐 감이래 무슨. 어? 자 루나사 발탈. 루나사는 에린 신의기 사단 최고의 정보력이죠. 정보력 조언이죠.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알터와 르웰린을 지키자라고 한대요. 하이! 지금 하면 되네? 지금 해? 지금 하면 돼? 지금 하면 돼? 했어 했어 했어. 뭐야 아니 뭔데? 아니 뭔데 이게?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뭔데 이게? 내가 실반 드래곤 저도 지금 처음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뭔지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아 뭔지 알려주지도 않고 다시 간다. 아이씨 뭔지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머리에 뭐 생겼을 때 하라고요? 아이 또 기다 또 기다려야 돼. 이거 또 미치겠네. 어?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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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려야 돼 이거 또. 아 나 미치겠네. 위에 뭐가 떴을 때요? 위에 뭐가 떴을 때? 뭐 황제 이거 막 꼴랑꼴랑꼴랑 떴을 때요? 그거? 그거 했을 때? 야 너랑 나랑 좀 멀리 가자. 저한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시디님. 오지 마세요 하시디님. 아니 아니 걔 내 제 패시에요. 저런 저런. 안녕하세요. 기다려야 돼 또 이거 또. 어딨어 또 어딨어. 어 환호 화이팅 화이팅. 자 진정한 밀레시안 고인물이라면 이런 것도 피 진정한 밀레시안 고인물이라 이런 것도 피하면서 놀 줄 알아야 합니다. 때린 척하다가 다크소울처럼 응? 자 다크소울처럼 패션 워킹 피해주고 보였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고인물 밀레시안의 힘. 가까이 가서 준비했다가 때리는 척할 때 피하는 이 능력. 이 고인물의 힘. 다시 한번 때리는 척할 때 피해주는 능력. 절대로 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다. 이 정도 고인물이면은 인정합니까 여러분? 딸 봐준다는 로제님인가요? 어? 뭐 날라오던 거 사라지고 머리 위에 뭔가 나타나거니 그거 하면 그때 하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루돌프 하이드로 서 있어도 돼요? 아 진짜? 그럼 너무 좋지. 얘들아 열심히 얘들아 열심히 해라. 나그네는 갈 길을 갈란다. 나그네는 갈 길을 알아서 갈란다. 원래
옛날부터 36개 주량량이란 말이 있었지. 싸우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길. 아무도 다치지 않는 모두의 승리의 길이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그냥 연약한 밀레시안 놀이 해야지. 여기서 연약한 밀레시안 놀이 해야지. 허! 아니? 허! 저거 봐! 아, 다시. 아, 진짜. 허! 저거 봐! 저거 봐!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 무리들이 싸우고 있어! 어? 언제 끝나요? 님들, 언제 끝나요? 빨리빨리 해요! 아, 왜 이렇게 느림? 아, 왜 이렇게 느림? 어? 분석력 속도 보소! 어, 됐다. 역시 이렇게 갈고야 돼, 한 번씩. 아, 죄송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해야 돼. 자, 다시 갑니다. 자자 가자자자 가자. 허잇. 자 그리고 저걸 피해야 되나? 저걸 피해야 되나? 저 피할 필요 없고 아직 실드 오브 트러스트. 실드 오브 트러스. 자, 위에 반짝반짝 했을 때 지금이야. 와우, 좋았어. 나이스. 지금이다. 넌 끝났어. 넌 끝났다 임마.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어? 자, 씨가 내가 밀레시안 님이야 임마. 어? 이렇게 보여도 내가 밀레시안이라고. 자식아, 어딜 지금. 내가 말이야 누워자도 없앤 놈이요. 누워자 알아? 누워자? 내가 느그 어? 니네 그 저 어? 어, 누워자랑 말이요. 어? 밥도 묵고. 오, 이겼다. 야, 부추? 장난 아냐? 기껏 준 게 부추냐? 자, 티그린이 어서오세요. 오케이, 됐다. 자, 알터. 가장 강력했던 사도였어요. 갑자기 어떤 신성의 파장과 함께 문이 열렸다. 피네조와 톨비쇼는 남겼다. 오, 일부 조원들과 함께. 견습 조원들도 있다. 어허. 자, 뭔가를 알아낸 것 같네요. 아, 신성력을 가진 시신을 사도화한 거야? 그냥 여태까지 일반 인간을 사도화했다면 이번에는 신성력 가진 사람을. 선조들의 무덤이었던 것 같다. 예전에 기사 단원이었던 것 같다. 아, 그렇군. 아이고, 기사 단원이었던 누군가 싸웠던 거네요. 아이고, 어떻게 선배들을 죽였네, 선배들을. 자, 루엘린. 이 선지자 얘는 어떻게 하죠? 앞과 뒤에서 공격받게 된다. 헤루인조가 남아서 선지자를 지키는 게 좋을 것 같다. 추적에 특화된 조가 움직이는 게 약이다. 저와 당신 로젠파이크님과 이더 알터와 루엘린? 어허. 자, 마영전 인물 중에 한 명일 수 있다. 어, 괜찮네요, 그것도. 그런 설정도 괜찮네요. 고개를 끄덕인다. 아우, 추워. 저 정말 저도 같이 가도 되는 건가요? 폐가 되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두 사람 다 잠깐 저랑 얘기해야죠. 자, 이제 선임이 이제 갈굽니다. 이제 군대야? 자, 이제 선임이 이제 후임들 들고 와서, 야, 잠깐 나 좀 봐봐. 야, 만만하냐? 어?
만만하냐고. 전쟁이 장난이야? 어? 완전 까네 이거. 자, 루엘링의 주의를 주고 있다. 아벨린이만 알타하고 루엘링한테, 야, 네가 지금 장난 아니야? 아주 군대 편해? 어? 군대 편하다고? 조장이 왜 있냐? 어? 아, 그래, 네가 조장해야지. 그렇지. 조장해야지. 우리 알터 조장님. 우리 알터 조장, 르웰린 조장님. 응? 아, 분대장, 분대장 다세요, 분대장. 가져가세요. 달아드릴게요. 어? 아주 그냥, 우리 2등병이 2등별이야, 그냥, 어? 자, 이렇게 주의를 주고, 톨비 씨가 이제, 다른 선임이 가서 좀 이제, 또 이제 하는 거죠. 자, 선택 강요하게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자, 너무 익숙한 갈굼인데요. 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아이, 제 경험 아니에요. 아유. 아이, 뭘 또 경험이지. 다 그냥, 뭘 또 경험이야. 다 그냥 뭐, 그냥 뇌피셜이지, 그냥. 어? 뭐라고요? 병장 때 많이 해봤냐? 아유, 아니야. 다 내가 그냥 저, 어? 다 그냥 저거예요, 저거 그냥. 뇌피셜 그냥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깜짝이야. 저기 뭐 섬이 떠있냐? 시청자가 20명이 누르는 사람이 없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루니아님 감사합니다. 자, 오는 동안에 우리 웅팀장님 저 인터뷰 좀 잠깐 볼까요? 자, 간단한 소개. 자, 챕터 6 이렇게 됐고, 자, 좀 요약만 좀 할게요. 자, 알터와 톨비씨의 일러스트가 심상치가 않은데 혹시 얘들이 뭔가 큰일 생기는 게 아니야? 얘들이 적으로 나온다는 거 한 게 아니냐 했는데 적이 되거나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안 되는데 이러면 또 일단 보자고. 얘들 또 말 바꿀 수도 있어. 자, 블랙위자드가 등장해. 나 블랙위자드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블랙위자드가 등장해 눈길을 끊었다. 자, 블랙위자드의 정체. 일단 등장은 하고 스쳐 지나가는 캐릭터는 아닐 거다. 오호. 알반기사단은 끝나고 나서도 이야기가 계속 종료되지 않을 거다. 블랙이자도 몰라요? 얘 몰라? 얘 몰라? 자, 또 왔네요. 가자. 절벽 너머로 이동하네요. 자, 절벽 너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저거였구나. 아, 잠깐. 스톱. 아, 이거 저거였구나. 여기가 아발론 봉인석이었구나. 우와, 부럽다. 여러분 칠 수 있는 거 알아요, 이거? 우와, 부럽다. 이게 얼마만에 봉인석이냐. 어? 이멘마하 이후로 봉인석이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아, 봉인석이 나왔네 또. 부럽다. 어? 블랙이자드랑 헷갈리시는 게 있구나. 자, 다시 여기 찾았고요. 8분만 깨졌다고요? 오, 여기 좀 이뻐 보이네요. 아, 렌더링 이게 뭐야? 장난해. 렌더링 이게 뭐냐? 어? 네, 피어싱 레벨 1 올라갑니다. 주신께서 테피스트리. 자, 가문에 내려온 질문해 봅시다. 대대로 아튼 시민님을 믿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사단 출신이고요. 아, 부모님도. 그럼 부모님은 사내 연애하신 거네요, 기사단에서. 헐. 자, 아발론. 저희 선조가 계실지도 모르겠다. 아, 루나사에서도 로젠파이크님은 특급 대상이다. 특급 주시 대상이자 요주의 인물. 오, 이건 특급 칭찬이야 하는 거. 자, 기분 나쁘신가요? 같은 말은 식상하시죠?
그러고 보니까 밀레시아는 따로 아튼 시민을 안 믿네. 보니까 그죠? 신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허. 자, 이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감이 그렇다고 왜 자꾸 감으로 하냐? 응? 선지자들. 자, 톨베시아는 말 걸겠습니다. 힘이 감도는 듯하면서 뭔가 압박당한 듯한. 어허, 신성력이 곳곳에 퍼져 있다. 자, 아벨은 조언을 로젠 파이크님과 함께 조사해달라. 앞서 말한 이유. 독자로는 어허. 허허. 아발론 전체가 기본적으로 기사단이 위험한 것은 아니었다. 자, 탐색하겠습니다. 자, 숲의 탐색. 알았습니다. 자, 시작하죠. 어딨니, 선지자들아? 어? 귀족 아들내미. 어허. 그렇죠. 밀레시아 그냥 착한 거야. 그냥 착한 게 다야. 이거 뭐야? 너 뭐야? 날개 귀토끼? 이건 또 뭐냐? 징그러워! 징그럽다는 이유로 우리 로젠파이크는 오늘도 차별합니다. 징그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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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운 건 없애야 돼. 어? 어, 케이디님 어서오세요. 아, 근데 뭔가 얘들도 갑옷을 입고 있는데 나도 갑옷 같은 거 좀 입어야 되나, 이거? 난 갑옷이 따로 없는데? 이거 입어야 돼, 이거? 설마? 이 징그러운 거 입어야 되나, 설마, 이거? 이거 내가 옛날에서도 이 징그러운... 한번 입고 한번 가보자, 입고. 자, 한번 입고 가겠습니다. 얘들도 지금 갑바 입고 있잖아. 저도 한번 갑옷을 입고 가겠습니다. 자, 선배님들 시신. 어허, 자, 중요한 실수라든가. 인기척. 얘네 둘이서 약간 좀 티격태격하네요. 저런 거 입는 유저가 아직도 존재하다니. 아, 얘 안 입고 있었어. 그냥 인벤토리에 있던 거예요. 그냥 인벤토리에 있던 거예요. 나 거지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 이거 옛날에 잘 나갔던 거야, 이거. 아니, 복수자. 개념의 복수자. 이거 리카님, 이거 리카님이 직접 이거 해주신 거예요, 심지어 이거. 리카님이 이거 개념의 가져오셔서 해주신 거예요, 이거. 어? 아, 정말. 어? 아, 자, 남은 거 있어? 저거 나무 말하는 거야, 설마? 자, 남은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어딨어? 뭐라고요? 갑옷도 만들어드릴 거야. 아니, 나 거지 아니라고요! 어? 아, 이게 나무야? 와, 나무 겁나 큰데, 뭔가? 나무 잘 안 보이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징그러워. 공작거미? 징그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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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운 거 없애야 돼! 징그러워! 징그러워! 징그러운 거 없애버려야 돼. 가까이서 안 보니까 멀리 가서 봅시다. 아우, 저거 좀 큰데? 야, 이쁜데?